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실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뭘 가장 먼저 물어볼까요? 뭐하고 살았노? 뭐 이런 겁니까? 예,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물어본다 라는 거죠.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닌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 안 믿습니다 하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지옥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 믿습니까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듣고 그때부터 막중하게 따져 묻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걸 물을까요? 첫째는 예수님 믿은 기간이 얼마나 되냐 하고 묻겠죠. 또 네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 믿었냐라고 묻겠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그 순간 믿고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죽는 그 순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끝까지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하시겠죠. 네, 죽을 때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대답을 듣고 또 물을 겁니다. 그래? 예수 믿었어? 죽을 때까지 믿었어? 그러면 네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내가 확인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확인을 위해 무엇을 물으실까요? 예, 무엇을 묻겠습니까? 네가 네 믿음 갖고 행함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행함을 가지고 살았냐라고 또 묻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수 안 믿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시면 되는데 이게 믿었다 이러면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잘 기억하셨다가 심판대 섰을 때 이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왜? 산 믿음대로 살면 되니까. 네가 행한 대로 살았냐라고 물어볼 때 종교의식을 지켰냐라고 묻는 것과 정말 올바르게 살았냐라고 묻는 것,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행함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예배에는 참석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믿었습니다라고 대답해놓고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기분 좋으면 주일 오전 예배 잠깐 나갔습니다 라고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산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배의 행위를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올바르게 살았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함인데요. 예배의 행함과 삶의 행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원래 같이 가는 겁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행하면
삶이 올바르게 될 수밖에 없지요. 예배에 참여하는 행위와 내가 밖에 나가서 올바르게 사는 행위,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맨날 물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예배가 중요합니까? 내가 나가서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대답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보입니다.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는 말씀이나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는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제사가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5장 21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마지막 24절이 우리 삶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배 찬양 다 집어치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가서 먼저 올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을 것이야. 지겹다, 지겨워, 치워, 그 얘기입니다. 예배가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놓고 경중을 따졌을 때 어느 것이 중요한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까요?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내가 옆에 사람을 돕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제가 목사님 축도 끝나고 도와드릴게요. 응급실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덜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가겠습니까? 인애가 예배보다 중요합니다. 인애가 예배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인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훨씬 좋은 사람이네? 아닙니다. 올바르게 살려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올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힘으로 올바르게 삽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사는 길이 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올바르게 삽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순서상으로 보면 예배가 먼저입니다. 어렵습니까? 전도를 했다고 칩시다. 자,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아,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술, 담배도 못 끊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술, 담배 끊고 몸을 좀 정갈하게 하고 좀 입에서 냄새도 안 나고 옷도 좀 갈아입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전도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무조건 오기만 하세요. 그러잖아요. 예배부터 드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예배부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둘 중에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든다면 어느 것이 중요하냐라고 인식할 때는 올바르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시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가 올바르게 사는 것보다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만 잘 드리면 교회만 잘 나가면 세상에서 죄 조금 짓는 건 그다지 대단한 건 아니야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예배를 드리는 행위와 내가 나가서 올바르게 사는 행위를 함께 가지고 있을 때 그 둘의 비중이 균형을 맞출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사는 행위가 도대체 어떤 걸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맡긴 일에 충성을 다했냐? 라고 하는 것과 정말로 네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말이 되죠? 행위와 예배, 충성과 이웃사랑.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발견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유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당장 기억은 안 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알 겁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죠. 이 비유는 전부 다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를 심판합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천국 못 가? 그 얘기입니다. 열 처녀에서 다섯 처녀는 천국 가지만 다섯 처녀는 못 갑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밖에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왜 안으로 못 들어옵니까? 기름이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미련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기름 사러 갔어요. 신랑이 옵니다. 기름 사러 갔어요. 자리 비워졌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그 비워진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비워버린 거죠. 그러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똑같이 밤새도록 기다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이 피곤해서 잡니다.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 깼습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이 안 붙습니다. 이 불을 붙여야 되는데 등불을 켤 수가 없어요. 어두워서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름을 사러 가야죠.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믿음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죠.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이 기름이
성령님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삶의 행위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을 저버린 행위로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꾸중을 듣죠. 깨어른 이종이 구원을 받는데 상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에 충성을 하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구원을 받긴 받는데 천국 가면 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천국은 가는데 상은 못 받습니다. 아이고 가긴 가네 그래도. 안심을 하지요. 아우 다행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쫓겨나서 어두운 데 가가지고 이를 갈고 운다고 합니다. 왜 천국 갔는데? 이게 구원 받은 겁니까? 상을 못 받은 겁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부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지요. 직분에 충성하지 않는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충성하지 않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충성해야 충성하는 겁니까? 어느 만큼 해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아동부 교사를 하는데 교회 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참석하면 충성하는 거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충성하지 않은 겁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답은 없습니다. 저도 답을 모릅니다. 성경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삼믿음이라고 하지만 어느 만큼 행해야 삼믿음이다라고 기준을 안 정해줍니다. 내 월급의 10%를 도와주면 삼믿음이고 5%를 도와주면 죽은 믿음입니까? 성경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성경에 그런 기준을 정해놓으면 아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까지만 하라 그랬지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거든요. 만약에 어느 만큼의 행함이 있어야 삼믿음이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 겁니까? 행함으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이 행함의 기준이 생기는 순간 행함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보엘라 헤로이라는 말 성경에 있잖아요. 행함이 100이냐 200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산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행함이야 조금 없으면 어때? 뭐 시간도 있고 여유 있을 때 조금 행하지 뭐. 그런 사람 많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교회에 잘 참석하고 본심은 그런 게 아니라도 구원은 받는데 뭐 행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 자세가 믿음이 행함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 말을 붙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았으면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또 하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았으면 올바르게 살지 않아도 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것입니까? 첫 번째잖아요. 뭐 이렇게 쉬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올바르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믿으면, 제가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살 거야 라고 내 의지를 발동시키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조금 행함이 부족해도 믿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나옵니다. 내가 행함이 조금 부족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회개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그냥 회개합니까?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왜? 자기 부족한 걸 알거든요. 행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부족한 자신을 깨고 부수고 무너뜨려 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진짜 산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어느 만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지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요즘은 염소가 비싸지요. 흑염소. 이런 말 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밌기는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쪽이 구원받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보고 예수님이 아, 네가 나를 도와줬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넌 천국 가라. 너는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지옥 가라.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 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충성했느냐?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웃 사랑했냐?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사랑했냐? 그리고 행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려운 이웃을 도운 사람이나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충성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 행위가 부족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건 뭡니까? 믿음이 있는데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것도 풀어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에 행함도 있어야 된다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실제로 행하려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걸 실제로 행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며 예수 닮으려고 애를 쓰는 신앙인의 삶.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한다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소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수평선은 소명의 삶으로, 수직선은 사명의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